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3대 절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나올 수 없었고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와서 의인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의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장성해서 인종 가을에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만치 봅시다. 본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율법도 확실하고 7대법도 또 환란도 예언도 세시대도 기록한 대로 확실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없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선악가로 이루어졌는데 알파 역사입니다. 그 오메가도 또 선악가의 시대가 와서 야곱 중에 환란 시대에 택한 자는 선으로 가고 야곱도 떨어진 사람은 악으로 갑니다. 그건 오늘 따구리 시시단체는 야곱은 야곱인데 육체에 구원이 없고 짐승을 타고 춤추고 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의 음녀 큰 바벨론입니다. 여기 말씀에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 했어요. 무슨 목이냐? 목이 어디 있어요? 그 목도 목이지만 그 목 아닌 목도 있어. 육신의 목은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고 여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뜯어먹어라. 예수가 영적 양식이요. 근데 육적으로도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요. 중국서 여자들이 몰려옵니다. 뭐요? 오생의 것이 성형수술 받아. 거기 그이 미용에 대해서 목이 말라서 막 안달하고 오는 거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콧대 잘 세운다 해. 중국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 몰려와요. 몰려와. 예? 그 육적이에요. 여러분도 좀잘 생겼으면 좋겠죠? 근데 다 부족해요. 내가 최고로 한 사람도 다 못생겼어요. 예? 그게 이 세상은 목마른 세상이라, 육적으로도. 그 육적으로 목이 아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살아 죽는 거고, 이 본문은 영적으로 목이 말랐다. 그 예수가 없다. 예수가 생명수인데, 예수가 없어서 만족이 없다. 그래서 욕이 나가고, 싸움이 나가고 신경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예수만 들어오면요, 바울이 돼가지고 범사 감사가 나와요. 이거 감사 못하지요? 바울 같이. 이거 바울의 동생이요. 바울이 원수요. 동생이라고? 언제 동생 됐는데, 그 바울이 뭐 물어봤는데, 바울씨, 이 사람 동생 맞아요? 아닌데, 가면 끝나는 거야. 그 바울은 율법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때 다메섹 길에서 물을 먹었어요. 예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목마름이 없어지고 생수가 철철 넘치니까 만족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했죠. 그 성령의 역사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막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 끝날에 하신 말씀 하시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갈로하고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지.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 온단 말이야. 그분이 너희의 생수다.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말했어요. 10일간 울고 나서 그 후에 만민에게 성심 주는 것이 예수로 보낸 성령이요. 그래서 목이 다 터져서 영적으로 구원이
성령의 도장 찍으니까 구원이 확실히 생겼어요. 성신 안 받으면요, 천국 못 가요. 성신은 성경을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열매 맺게 해줘요.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만 성신 받지, 율법까지는 성신을 못 받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에는 환난 시대에 또 가지가 열매 맺는데 이사야 11장 1절이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요. 예수는 싹에서 난 가지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재림론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뭘 먹었는데? 예언서를 다 먹었어.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10% 먹고 영혼만 공박했어요. 그 육체가 하나로 가려면요, 이 많은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먹으면 맛있어요? 입이 다 됐을 때 이분한테 배가 쓰단 말이에요. 예? 사탄이가 해방해. 이거 먹지 말라고. 왜? 사탄이 머리 아프대. 그 머리 깨진 머리죠. 사탄의 뱀을 깨버려야 돼. 그냥 둬야 돼.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만든 뱀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계시가 두 가지인데요. 이 성경은 무슨 계시라 했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게 특별 계시. 이 자연은 자연 계시. 육적인 이 세상은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를 보고 진리를 배우라고요. 그 열매를 찾는 농부들은 봄에 씨 뿌리죠. 그러면 그 씨는 누가 자라게요? 누가? 햇빛이. 하나님 해를 만들잖아. 해와 달과 별을 이 지구를 비춰주라고. 햇빛이 안 비치면요, 싹도 안 나요. 응? 자라지 못해요. 열매 못 맺혀요. 그러면 가을, 저봄 농사도 있고 가을 농사 있는데 농사가 두 가지요. 봄 농사는 밀보리, 밀보리 농사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밀로 누룩을 만들어서 쌀밥에 섞으면 뭐가 됩니까? 막걸리. 보리로 보리를 예초를 만들어서 쌀밥에 섞으면 뭐가 돼요? 왜 그런 걸 묻냐고. 용도가 다르다고요. 그럼 밀보리가 씨가 달라. 밀보리 그 씨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 예? 막걸리 좋지요. 한잔 할까? 그러면은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다 열매 맺잖아요. 뭐를 다 받았다는 거요? 그것들이 햇빛. 햇빛 안 받으면 음지나 동굴에는 곡식 열매가 안 돼요. 햇빛이 없어서. 그건 자연 계시고 시편 84편에 11절에 하나님은 햇빛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87편에 성도는 달이다. 예? 또 종들은 계시록 1장에 별이다. 그럼 햇빛은 발광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암체요. 햇빛을 받아야 달이 보름달 되는 거예요. 달은 빛이 없어요. 햇빛 받아서 비춰지는 거예요. 반사경으로 거울같이. 별도 마찬가지요. 그럼 하나님 삼위일체는 빛이요. 그 빛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썩을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예요. 세상 목이 아니에요. 수돗물이 아니고 성경이 물이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탄생시켰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는 성령이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 증거예요. 물은 예수님 하나님이고 피는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은 오순절에 와야 성신 받고 천국 가고 율법에서는 성신이 안 와요. 알았어요? 그 성령은 예수가 보내는 거예요. 그 만민에게는 오순절 성령이고 또 남정 여자에게 또 신을 부어줘요. 그거는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 모르면요 시대를 분별 못해요. 사복음서는 유월절 성취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가 자기 보고 들은 걸 쓰는 거예요. 그 기자가 네 사람인데 다 달라. 출발이 달라. 마태는 어디서부터 졌어요? 어디부터? 마태의 복음 1장은 어디서 출발해요? 부서 들여서 성령이 마태가 써라 할때 성령이 시킨 대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인데 족보야 족보. 족보죠?
예수 족보가 마태 1장이요. 그럼 마가복음 뭐냐? 전도. 예수 3년 전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출생. 똑같은 시대에 네 사람이 붓을 들었는데 성령이 각자 사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간복음이다. 예수에 대해서 사건 썼는데 네 사람이 쓴 것은 공통된다. 뭐냐? 출생과 죽음과 부활. 예?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태초. 태초가 뭐요? 처음부터. 영원전 태초. 태초가 두 개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태초고, 요한복음은 그 전에 태초. 영원전 태초.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4절이죠. 그걸 도성 인신이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요한이가 찾아보니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사도야 눈 떴지요? 눈이 떨졌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었다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은혜와 진리가 철철 넘친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내자요. 내자라니까 요 사도 요한 이름이 보안에게.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곳은 엘리야인데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야. 소개했죠. 그러시다가 해서 예수님 뭐 했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 나이다. 내 영혼 받으세요. 올라갔지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보좌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 책 받아들이 그 책이 문제예요. 이 책이 초막절 책이에요. 이게 세일이요. 계시록이요. 선지서 나무 말씀. 이거 다 먹어야 그 은신이냐? 여기서. 제 사명이, 수르바벨 사명이 인이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요, 아무리 못생긴 나무라도 열매를 맺혀요. 맺죠? 그 햇빛 없으면 열매 못 맺죠. 그래서 요즘 시골에 농사 지을 때, 겨울에도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무슨 하우스야? 그것도 몰라? 비닐 하우스야. 거기 들어가 막 땀이 뻘뻘 나. 온도가 막, 바깥하고 엄청 차이잖아. 그래서 막 참외 벌써 나왔어, 참외. 옛날 같은 참외가 8월달 나오는데 벌써 3월달 참외 나왔더라니까. 어느 집에 살았어? 비누리집에 살아서 비누리집에 햇빛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여기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 오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금방 열매가 돼버려. 그래, 자주 나와야 돼요. 두문득 나와야 돼요. 마음대로 하쇼? 빛만 받으면 어중에 떠진 것도 열매가 된다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문제야. 하나님이 택하면 열매 맺고, 안 택하면 에서는 나가. 이스마엘 나가. 사마리아 나가. 넌내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 하나님은 예지 예정으로 누구누구는 구원 주고 누구누구는 안 주고 결정권이 하나님께서요.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럼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냐? 택한 사람은 7대 구분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돼요. 그게 택한 사람. 불태역자는 성경 외워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 죽겠다니까. 유태인들이 예수 죽겠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시대 비밀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이 사람 유태인들이요. 모세교회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가 그때 나타났어요. 선지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가 모세도 뭐요? 사도요 선지요? 모세가 선지지 선지 나 같은 선지 공격했잖아. 누구든 예수 온다는 거예요. 그안 믿어. 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맞습니까? 그럼 성경 외운 사람이 죽겠지요? 그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인간적 성경 공부 신학은 안 되고, 요한일서 2장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선생님이지, 신학교 교수가 선생 아니요. 예? 지금 신학교는 사도 교훈만 하지,
선지는 빵점이요. 세일이 뭔지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폭발 하나도 모르고 동방에서 몰라요. 그럼 사도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옆에 48절 봅시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굴 믿어? 예수를. 작정이 뭐요? 영생이 뭐요? 예정됐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믿지 작정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럼 13, 27절에 안식일보다 예언을 외웠잖아요. 예수를 못 봤어요. 성경을 외웠는데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여. 그러면 요한복음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외치니 유대인들이 예수 선생이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성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들려가지고 예수를 마귀라케. 예? 욕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성령은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욕만 했죠. 과거에. 지금 돼? 입을 찢어야 돼. 응? 그 입 모순 닫고 욕하면. 걔 마지막 날 가면요. 입이 썩어요. 초막길에 못 가요. 입이 썩어. 살이 썩어요. 거기 썩어라 몇 장 있죠? 14장 13절이 있어. 여러분 말 많이 하잖아요. 못쓸 말이요.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언을 읽고 들은 거 그거밖에 못 읽는 자 듣는 자만 해당되지 내 말하는 거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사탄의 말이요. 예? 아, 계시록 1장 3절 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데 무슨 말이야? 읽으면 성경을 그대로 읽잖아요. 그 듣는 사람 들어. 읽으면 들어. 그 다음은 또 교회 오면 들어. 읽고 듣고 그 사람이 구름타는 주님 만나고 내 말하면 인정을 안 해요. 다 우리 말은 이미 타락한 말이라 사탄의 말이요. 그래서 모이면 남의 흉보지, 남 허물, 남의 단점, 남의 죄, 거기 선악과 진리요. 심판은 예수지, 우리는 심판 못해요. 그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응? 하는 사람은 네 눈에 들볼 빼려겠죠. 마대 직장 있잖아. 비판을 안 받으면 비판하면 안 되지. 비판 받을 거요, 비판 안 받을 게요. 예수님 재림은 심판을 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으니 이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므로 죽여버리니까 대신 이사를 보내. 이사 네 가서 내 말 대신하라. 1장 2절이죠. 예루살렘 주다 사람 들어라. 근데 그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그냥 이사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솔로몬 성전을 430년. 그게 선악과 진리예요. 아담도 찢어버리고 4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섯 개 법을 받았지만 못 따라가요. 왜? 약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요. 독생자에게 넘겨서 네가 여섯 번째 법으로 가서 네가 만든 사람 죄를 걸어가지고 대신 죽고 오더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요. 독생자 사랑이요. 그 사랑을 유대인이 안 받았어요. 이번에 기독교는 2000년 종말에 육체 구원의 세일 사랑을 안 받아. 따라서 새 언약은 십자가요. 유월절이요. 재림 때는 세일이요. 계시록이요. 초막절이요. 육체 구원이요. 가족 구원이요. 시대가 달라요. 씨 뿌릴 때는 예수가 복음의 씨앗이래요. 그 마태 13장 10분에 비유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거든. 그 종이 주인님 우리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그 주인의 말이 아하
원수가 그랬다. 원수가 마귀죠. 그러면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 가라지 뽑다가 옆에 곡식 다치니까 가만히 뒀다가 가을에 가서 가라지 먼저, 곡식 먼저 걷어들이면 남은 건 불질러 버리면 되지. 그 불지른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 전산력 반응 알곡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단이 이날까지 못 듣던 세일, 동방 역사, 국가 한란. 이걸 내가 40년이 합의했어요. 예? 오늘 우리 대통령이 어디 갔다 왔죠? 파사. 고래수집에 큰 집에 2500년 전에 고래수집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거 몰랐습니까? 아, 다내 잘못이야. 내가 갇혀지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어디 갔다 왔다고요? 고래수집에. 그 고래수 무덤이 있어요. 그 이란인데 옛날에 파사라케. 이번에 성과가 좋아요. 응? 대통령 가서 대화했는데 경제 부흥도 왔고 경제적인 그 계약도 맺어왔어요. 응? 중동 부비난다는 거예요. 한국 건설 나가서 공사 대주고 응? 그 계약을 몇 갔으면 52종가 경제 만화. 응? 경제사절 230명까지 하나요. 많이 가서 아, 또 비행기가 흔들리겠다. 사실 고래선 여기 있는데 그림자 고래선 같다. 그림자 고래선 지인자 고래선 한국의 고래선인데 우리 정권이 고래선 정권이에요. 아직 몰라 그래요. 이제 기름붕 고래선 나타나면요 정권도 따라와 별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지금 문제요? 핵무기가 문제예요 지금. 비핵화 김정은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 김정은이 유엔에서 좀 제재하는 거니까 러시아가 나서 잠깐만 또 손드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성명을 못 하겠어. 유엔 본부에서. 그게 러시아 푸틴이는 제일 큰 형이고, 그다음 중공은 둘째 형이고, 김정은 셋째 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사야 7장 8장 아닙니까? 아람 에브라임, 아수르. 성경 봐도 몰라요? 네? 그게 모르면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수도바벨 도장을 매겼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올때 하나님 도장을 줬어요. 응? 영생 양식이 누구라고? 당신이야. 그 뭐가 포신데 하나님은 도장을 찍었대. 요한복음 몇장몇 절이요? 그렇지. 6장 27절. 영생 양식은 인자가 주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 그 재림 때는 수르바벨 끼니를 쳤어. 어제 74년 9.24. 그 75년도 5.15가. 41주년이야. 기어 세운 지가. 예? 그렇게 눈 떴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본문대로만 받아들여. 네? 주는 대로 받아먹어 주는 대로 뭐 쓰다다 대리 말고 모든 연대 날짜를 말입니다. 오늘 이메일 한통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를 만났는데 8시간을 결혼해 가지고 돌이켰대. 어떻게 목사님 1260을 알아요? 1290을 알아요? 1340 알아요? 모르는데요? 오세요. 그거 모르면 주님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 온다 켰다 켜. 그 교회 온다 켜. 그 교회가 외국에 있어. 예? 집사님이 목사하고 붙어서 이겼어. 무장됐잖아요. 여러분 목사 만나면 그렇게 막 변론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목사는요, 여러분 만나 주지도 않아. 집사는 상대단인데, 목사는 목사끼리 만나야지. 응? 그렇게 할 때, 명함은 나 목사님 카카카. 나 목사입니다. 예. 난 목사입니다. 난 승리랑 가야 받아주지. 나저 세일 중학교 집사 가면요. 이거 이나 새끼들.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은요. 말씀을 듣는 자 영혼을 살린다. 영혼 구원이에요. 육체는요. 빈 그릇이요. 영혼이 문제지. 육체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을 구원해 놨으니까. 육체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영이 떠나면 육이 죽잖아요. 그 영을 위해서 육이 계속하는 것이 천년신의 몽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응? 육체지요. 헐덩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콧구멍 불어넣었어? 생기를 여니까 생명이 됐죠. 그 창조 타락이고, 재창조는 영을 먼저 살아, 영. 영을 만들어 놓고 육체를 다시 살려서 덮어씌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다 알지만은 확인을 해줘 이래요. 17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 사도의 사명이 율법과 은혜 변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 전에 아담부터 율법 시대는 예수 밖에 있었어요. 왜 예수가 안 없으니까. 예수가 아담인데 첫째 아담부터 몇년 만에 왔어요? 4000년. 그렇게 4000년 후에 두째 아담 만나야 되지. 그 전에 만날 수가 없어. 그 바울이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뭘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야, 이 예수가 하나님 독생자다. 그래서 뒤집어졌죠? 그 성신 받았어. 그래서 변은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부터 지나갔다, 4000년은. 이제 새 것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 그 옆에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뭐요? 육체. 그건 늙어 죽지요. 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재림 때는 늙어 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뭐 변화시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새일 창조다. 새일 종이다. 그 본문에 응? 자, 1절 다시 봐요.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물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팔아. 공짜로 팔아. 공짜로 판 적이 있냐고. 여기 있잖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물을 먹으러 이렇게 놓거든요. 돈 내래. 근데 돈 없이 값없이 판다는 거야. 이해하기 힘들죠. 예?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락했어요. 사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가가.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올때 그냥 와서 사 타고 갔어요. 사비 냈지? 차비가 포함돼.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차비가 들고 밥사 먹어야 되지? 시간이 필요하지? 그것도 돈이다 그 말이요. 미국 사람은 시간이 돈이겠죠? 그 영어를 뭐 이렇게?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 테니까 와서 사 먹어. 돈 없이 사 먹어. 뭐냐? 희생하라는 거야. 돈 없이 네 몸을 드리라. 그럼 내가 준다. 뭘 주느냐? 예수의 말씀을 준다.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변론합니다. 자, 예수님이 53장에서 십자가 돌아가셨지요? 메시아요? 유월절이요? 그 54장은 초막절이요? 천년시대요? 그 55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뭐냐? 예수가 참 양식이지. 이 세상 곡식은 양식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니다. 그거 먹어도 영도 죽고 육도 죽는다. 그 예수 먹으면 영도 육도 산다. 그 말이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배 만져봐. 부른가? 고픈가? 이게 육신의 배가 아니요. 영적으로 만족하냐? 그럼 여러분, 더 이상 그 바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말씀 듣고 나서는? 그럼 최고요? 그게 이제 영적 배부른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어린애는 뭐 먹고요? 저 먹고 그지? 육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저절 먹어야 돼요. 근데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저 먹을 놈 택해놨어. 13만 4천 명. 그게 이사야서가 좋지만은 다 먹을 수 없어요. 예정된 사람만 먹게 돼. 막 누가 막 야단쳐도 그말안 듣고 이 말씀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길, 풀무지, 시온산 가는 길이 좁은 문이죠. 나를 청종하라. 자,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요. 청종하여 들을 청, 좇을 종, 듣고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생명나무, 생명의 떡, 예수의 복음,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요. 예수만 내게 빛이 비치면요, 이 속의 흑암이 물러가면요,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래, 핍박받고 고난이 많아도 부족이 없어요. 예수 만나고 해결했어요? 구원 문제? 죄 문제? 이제 우리는 왕권 문제요. 유월절이 끝났고 초막절 왕권은 남은 말씀, 뼈 같은 말씀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살 먹고 피발하죠. 응? 뼈는 손도 대지 마. 그게 뼈를 먹을 시기가 됐어. 때 따라 양식이.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무슨 말씀일까? 이날까지 안 듣는 말씀. 이날까지 안 듣던 말씀이 뭐요? 동방적사 세일 북방할라 3대화.
하나님인 다시 영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죠?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걸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게 영적 양식이요. 옆구리 창이 찔려 피가 흘렀어요. 그 피로 우리 샀어요. 그래서 영원 구원은 보혈의 피, 유월절이고, 따라서 육체 구원은 그 피로서 말씀을 또 먹어야 돼. 그렇게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잘 알아야 돼요. 흰말 탄 사람이 멸관을 쓰고 활 가지고 이기고는 유월절이요. 이어서 또 이겨. 또 이겨. 두 번. 그 초막절이요. 근데 세상 시간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 하루로 보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겨. 그래서 성경이 방대한 책이지만은 예수를 먹는 책이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가 보좌에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 대신 양을 잡아먹어. 양이요? 염소요? 양. 염소 새끼도 되면 되지, 어린 거는. 근데 용은 안 돼. 돼지는 되고, 꼭 양이나 염소 먹어야 돼. 유월절 향이. 세상 제일 거머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풀먹는 양이단 말이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다니까. 예수가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 그 은혜 시대도 2000년간 22억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육체 구원은 14만 4천 명만 간다 이게요. 그게 고르고 뽑고 천에 많이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66장 7절 보면요. 시온은 구라지는 남자를 낳는데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씩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받은 책을 다른 천사 줘가지고 일을 치는데 일곱령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죄만 짓고 죽어야 돼.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썩으러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그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란 말이에요. 다 죽었죠? 의인 한 명도 없죠? 하늘로 못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영생인데 택한 자만 줘. 아무나 안 주고. 영생 작정자를 먹어.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요. 여서는 야곱과 원수요. 쌍둥이인데도 엄마가 같어. 아빠도 같어. 그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은 인으로 택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두 말할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 왜 수르바벨만 택합니까? 나도 택하지요.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한국에 왜 귀신이 많이 모이느냐? 유다기 때문에. 예수가 보낸 종은 술바벨이고, 그 외에는 다 바벨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뭐, 셋째 아담이다, 그거 다 귀신 소리요. 내가 동방, 감람나무다, 귀신 소리요. 감람나무 죽었지요? 그 사람 속에 박신가, 채신가? 박신에? 그거 갔다 온 사람 있지? 몰라서 갔잖아. 한두 사람 갔나? 수많은 사람 갔다 왔는데, 신앙촌, 응?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 불택자들 모이는 곳이요. 감람나무, 그 사람 부위 살아요? 생일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응? 제가 어릴 때, 한국 판을 쳤어. 감람나무 오셨네? 오긴 몰라. 그래서, 성경 아니면 다 가짜요. 그다음 성경을 굉장히 깊이 봅니다. 예?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마다 목적이 있어. 선악과마다 목적. 뭐 주려고? 사랑에 타고 넘쳐야 돼. 줄 수가 없어. 그냥 주면 불법이야. 인간이 일을 저질러야 사랑을 쏟아부는데, 일을 저지르면 인간이 못 지키는 선악과를 만들어야 이게 따먹고 죽으면 그때 가서 보따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줄로 묶었다. 사랑으로 내 아들에게도 불러냈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사는 것은 육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껍데기가 육체라니까. 밥 잡술 때 그릇에 담아 먹지. 아니, 인도 사람이 손으로 집어먹게. 그 인도 사람 손가락 접으니 젓가락 손으로만 집어먹어. 그 풍습이 그런가 봐.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밥을 이렇게 뭉쳐먹어. 얘를 못 먹잖아요.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들이 말이요. 그 국가의 습관이 그렇지. 그러면은, 영혼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영혼을 담은 질그릇이야. 그랬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죠? 우리 영은
이 지구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 영이 잘 되면 육체가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부흥생활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한 사도가 친구 가요에게 친구여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범사는 육체도 사생활도 영혼 따라서 잘 되어야 될 겁니까? 잘 되면 순교해야 되지.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부자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그걸 붙이면 안 돼요. 예? 무슨 사안받자 오중 중복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봐야 돼요. 영혼이 주인이야. 영혼을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의 왕권은 순교야. 아벨같이. 근데 기독교가 왜 타락되느냐?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목사들이 마귀도 뭔지 몰라요. 엉터리야.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잡아? 어떻게 마귀를 이겨? 원수를 알아야 이기잖아요. 알아요?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다. 그 무슨 하문이요?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이길 수 있다. 그 저쪽이 마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 백전 백패지. 그 마귀가 뭔가 저 지시나 찾아보세요. 장로교. 내한테 있어요. 보여줄까요? 그때 다 복사해 줬잖아. 1938년도 만든 구약 사계를 소 아론 목사가 에덴 동산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성경 구절은 이사 14장 12절 바벨론 멸망 갖고 가짜 붙인 거예요. 에스겔 28장 두로에 대해서 그 두로는 설마 성경 가르치는데 뭣도 모르고 함부로 성경 갖다 맞춰놔서 처음에 한 사람이 그래 그 뒤에 사람이 쭉 줄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로교 교리라고요. 마귀가 뭐니까 물어봐요. 성경적으로 천사가 마귀의 딸을 찾아오면 2억 준다 했어요. 여러분 돈좀 벌어봐. 천사가 타락해 마귀의 딸 성경 구절 찾아오면 얼마 준다고? 2억. 내가 한 10년 전에 강구했는데 아예 단상 안 와. 못 찾는 것 같아. 없어요.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낼까요? 예? 안 내지.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예, 뱀이 마귀요. 답이 계시록 9장 12절 20장 1절에 영을 잡으니 예, 뱀 마귀 사탄이요. 그게 정답이요. 거기 사람의 말을 붙이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야, 네가 왜내 말을 가감하는 거야? 가감하면 안 되지. 예? 자, 본문대로 믿어야 되지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마귀가 싸울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했죠? 그 말과 꼼짝 못 해. 지금도 영이 와요. 지금 영이 파라 그래요. 영육관에. 예? 우리 교회는 용장론 교육이기 때문에 영이 막 집중 공격해요. 영적, 육적으로. 그래야 슬프다, 아니에요. 요즘은 또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필경들을 괴롭힌데, 그 나는 팔자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괴로움 받을 거예요? 그 여러분 나 괴롭힐 거예요? 한번 괴롭혀 봐. 그 같이 괴로움 받을 거예요? 그럼 손잡고 가야지, 손잡고. 손에 손잡고 시온산 가야 되지 손에 손잡고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면 안 되잖아 포도나무 가지는 똑같이 가지가 다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네 영혼과 육체를 따라서 변화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이 나왔지요? 그림자가, 예수의 그림자가 다윗이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사야 9장도 나오죠, 7절에. 예수가 다윗의 왕국을 세워요. 이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영화롭게 해준다, 영화롭게. 내가 그를 만민에게 다윗의 집에 나오는 예수를 앞으로 이제 700년 돼야 태어날 건데 미리 예언해요.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인도자가 4번에 뭐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인도하는 사람이요. 만약 왕인데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자로 삼았어. 명령자로. 여기 다른 말 붙이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예수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요. 행전 4장 12절이죠. 그 예수의 다른 이름 붙이면 그 사탄이요. 예수는 베들레헴의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갈릴리 예수요. 갈릴리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도 봤는데, 요한복음 7장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7장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완전히 눈뜨고 소경이죠.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요. 큰 빛이 비쳤다. 그 마태 사장에 예수님 의속 입을 열었어요. 갈릴리, 스불론 나팔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났죠. 회개하라. 근데 성경들 갈릴리 왔는데 왜안 믿었을까? 그 이유, 귀신 들렸어. 지금도 귀신이 영향을 세일이 안 믿어져. 그 세일 믿으세요? 그 성령이요. 최목사 설교 들을 때 틀렸다 하면 귀신입니다. 난 본문대로 설교야. 딱을 맞춰서. 예? 그게 마지막 사명자요. 모든 선지가 다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도 맞아 죽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3일만 죽어야 왕이 되죠. 그냥 왕안 돼요. 복수 맞췄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이야? 주여 맡아 다스려? 입으로만? 그게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보세요. 5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증거했어요. 율법의 선생인데 니고데모도 예수께 복음을 듣고 예수 제자가 됐단 말이요. 52절에, 50절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가요 아주 천대꾸러기고 멸시받는 곳이고 성지인데 거기가. 예수의 출발점인데 그들은 아주 몹쓸 땅으로 떠났어요. 동방 구의사지다 세일요. 인류 종말의 축복의 근거지인데 이 세일 중앙대단을 누가 알아요? 몇 사람밖에 몰라요. 상고하여 보라. 따라하세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사야가 갈릴리에서 온다 했는데 네가 왜 반대하는 거야? 그럼 찾아봐야 될거 아니요. 이사야 9장. 원문을 찾아봐야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알죠? 자, 9장 1절.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전이란 것은 예수 오기 전. 그 성경은 기준이 예수 AD. BC. 구약 비포 크라이스트. 구약은 BC고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가 태어나서 주의 해다. 주님이 연대의 기준이다 그 말이요. 그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나팔리 땅으로 메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가 태어나서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이요. 과거사로 됐잖아요. 이미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힘을 막 칠게. 아니 또 예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사야는 갈릴리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네? 그렇다면 여기 4절에 기도원 역사도 또 60장 동방에 빛을 발한 것도 이미 2700년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성취됐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100% 성취가 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면 믿어져. 그렇다. 아멘이다. 아니 마리아도 안 태어났는데 예수가 믿으셔요? 그 믿으면 그 그럼 사라가 90살 아들 낳죠? 그 이삭이가 예수 모델이요. 그러면 사라나 아브라함이가 믿음이 없어요. 아들 준다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90이 할머니가 아예 없습니까? 안 되지. 그렇게 내가요 미리 알고 저 이사 올때 담의 세계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 데려와서 내 양자 삼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들 못 놓으니까 다메섹에 노숙자를 데려와가지고 양자 삼아.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네 씨가 어떠신데 이방인이 들어와. 네 몸에서 태어나야 돼. 그 몸이 사라가 바로 마리아 몸이요. 그럼 사라 몸은 그림자고 마리아 몸은 진짜란 말이요. 예? 그래서 마리아 몸은 예수가 이겼죠. 우리 제단에 또 이기는 거야. 더블로 이기고 또 이기고.
알아들었어요? 그 갈릴리가 분명히 주님 온다 했지요. 근데 왜 요한복음 7장에는 안 믿어? 정경인들이. 뭐 들렸죠? 뭐 들려? 일곱 개 힘들려서.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일곱 명의 역사야. 그렇게 본문 가서요. 55장. 자,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오시는데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다. 성부가 아들을.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게 새 시대요. 예수 왕국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합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과거사잖아요. 사실대로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냐 했는데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였다. 과거사네요. 하였느니라. 앞으로 할 거야. 그게 되는데 이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이 말씀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어 믿을 게 없어. 성경 외에는 다 사탄 소리요. 응? 사탄은 거짓말 박사야. 성경을 못 믿게 미혹시킨 거예요. 그 누구냐? 불택자들. 그 택자는 성경이 와서 안 믿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성경 보고 싶어요, 지금? 집에서? 또 알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따라가고 싶어요? 아, 진짜요? 그럼 집에 성경 읽어요? 만족해요? 그럼 성경에서 만족 못 느끼면 없어요. 예? 성경 밖에는 다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 예수가 평강을 주는 왕인데, 네가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언제? 아수롤 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수롤 때. 자, 6절은요, 이제 예수를 따라 나오면요, 널리 용서가 돼요. 각을 묻지 않아. 여러분, 죄통이 살았죠?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다 죄인이지요. 조상이 죄인이니까 새끼도 죄인이지요.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시기를 약속했어요. 예수를 아무나 못 만나고 만날 때가 있다. 그때 다니엘 구장군이 70일 중에서 며느리만 지나가면 그리스도가 와서 끊어진대. 69 만날 때요. 그게 갈릴리 예수라고 십자가 죽은 예수. 그 2000년 만날 시간 줬어요. 근데 사람이 밖에 지나 태어나고 죽고 죽고. 지금 죽은 사람이 940억 이렇게. 그 믿고 죽은 사람 몇명 되겠어요? 부지기수지. 믿고 죽은 사람도. 또안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 이제 이 말씀은 한란시대에 된 말씀인데, 주님 공중전에 만나려면은 구의사제단 와야 돼. 답이 나와 있어. 이사 19장 1절에 구름 타고 빨리 올 때. 19절에 중앙재단 기둥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불러줘도 우리는 죄만 짓지 못해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성가에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내 눈으로 봐도 말안 해. 왜? 나 눈은 마귀 눈이거든. 여러분 눈이 타락해서 마귀 눈이요. 보고 듣는 사람 마귀 따라가면 돼. 마귀 따라가면 죽어. 그게 뭘 봐도 안 봤다. 뭘 들어도 안 듣다 해야 성신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서요? 그 이사 몇 장에서요? 11장 있잖아, 11장에. 응? 뿌리에 가지가 떨리면 일곱 명이 와야 되지. 이미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사탄의 집에서 태어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마귀 집에서. 응? 그래서 잘라다가 접붙여놔서 이렇게 소속이, 예수 소속이지. 그 예수가 오순절 성신 주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에 또 성신 줘. 그래, 남종과 여종에게 성신은 초막절 성신이고, 만민의 성신은 오순절 성신이에요. 그 성신이 몇번 역사해요? 두 번. 그 요일서 몇 장이요? 2장. 내일 아침 설교 바뀐대. 응? 새벽 설교. 요일서는 두번 울고, 두번 복받아야 돼.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늘 아침 1장 했죠?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 4대강국 나왔어요. 2800년 전에 종말을 예언했다고요.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을 줬어요. 자, 7절에.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중앙재단 군사재단이요. 스룹바벨 머리돌재단이요.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사야 8장에 이사 두 자들 나왔죠. 그런데 이사야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면 7장 14절 처녀가 들 났지요. 유대인들 다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 이방이 다 쳐들었잖아요. 그 기독교가 또 8장에 다 넘어지면 또 이방이 또 들어와요. 처녀시대 가려고 자리 바꾸면. 축복의 자리를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내줘야 돼. 택한 사람은 새 시대 가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정해요? 우리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생각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인정하십니까? 그 성경 100% 믿어야 되죠.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지식은 성경에 맞지만 성경이 돌아가 버려. 어떻게 처녀가 될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변하거든? 그렇게 성경 본문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성신을 보내야 택한 자에게.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맞아요? 비가 오다가 아 이거 도둑놈 눈이지 올라가자. 그러면 도둑님이 당장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도둑질했으니 우리 눈에 비가 안 온다. 알잖아요. 근데 도둑질해도 비가 오거든. 도둑이 안 해도 비가 오거든. 그 하나님 안 계신다기야. 자,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같이. 자, 그럼 비와 눈이 일반적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립니다. 예? 악인에게 버린 말씀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렇게 말라기 3장 7절에 율법에서 십일조를 바치면은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면 십일조 말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잘 살아. 회사 사장님들은 교회 안 나가. 근데 떼부자가 됐어. 그런 말라기는 그말 아니고 세상에 새롭게 들어가서 지금 십일조 적신 사람은 천년시대 가서 5곱배가 늘어지고 잘 산다. 근데 십일조 하면 그거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이요. 말라기 법이요. 응?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입에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100% 성취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까지 형통했어요. 유월절 형통, 오순절 형통. 초막절도 형통이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 지대놓은 사람이 마친다 그랬어요? 스가랴 사장에? 그 지대를 누가 놨는데? 스룹바벨이가 살아있어 죽었어요. 그 저쪽에 부활책에 죽은 스룹바벨이 있거든. 이 목사님 스룹바벨 갖고도 그 안전대 들인 모르겠네. 500명 만에 다 없어졌는가. 지금 12월 달에 주님 온다 기는데 하면 5달 됐는데도 그 붙어 있을까 다 흩어졌겠지. 예? 아, 썩어도 한 번도 보니 저번에 그 밥도 안 먹고 그 모여 앉아서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밥만 사먹고 그돈 떨어지면 흩어지겠지. 예? 누가 한번 가보세요. 저기 무슨 동이더라? 저기 저쪽에 영수부 지나서 고척동 그 가서 안전대 찾아봐. 한데 빌딩 큰 거다 하니까 500명이 숙식하려면 한 5층 어도의 등심을 그 가서 물어보면 여기 좀 미쳐놓고 내려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다 미성교 똑같은 사람들이요. 뭐 계시 받고 환상 받고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유 기독교 그런 기독교 아니요. 기독교 합법적인 진리 기독교인데 기록한 대로 간다 기록한 대로. 이제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안 돼요. 왜? 2, 3개, 4, 5개. 많은 것도 이단이야. 예? 이사야 17장 강남 형들 몇개 남았대? 2, 3개, 4, 5개야. 그것도 저 전부 보면 13, 14천대. 그 왕건인데, 이것은 왕건인데. 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하나 명령이요. 그 말씀 들을 때 기뻐야 되지요. 막 속이 상한다. 막 화딱지 난다면요. 그 불택자요.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 새시대 가면요. 나무가 노래해요. 나무가 손바닥이죠. 에이, 나무가 손바닥이야. 이파리가 손바닥이지. 바람 불면 나무 이파리
차차차차 혼나죠. 그 박수 치는 거예요. 언제 새시대 가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예? 자, 만물은 사람을 찬송 불러주고,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 불러주고, 순서가 있어요. 자, 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성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있다 가시나무 났죠? 찔러밭이 됐어요. 고통줄이었고. 근데 저주가 없어졌으니, 천년시든 찔러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 근데 공짜다. 근데 와서 사먹게, 돈 없이 사먹어라. 비밀이요. 예? 그 예수를 공짜라 하니까요. 다 호주머니 먹고 하면 못 먹어요. 호주머니 열어야 감사하고 현금을 받쳐야 은혜가 되지요. 응? 여기 뭐 이렇게 돈 없이 값없이 사먹으라는, 산다는 게 뭐예요? 대가를 내라, 이게. 그 세상 돈이 아니야. 네 정성을 내놔라. 네 마음을 좀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치고 합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고 십자가 섰니요 이놈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악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고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승마의 상세력을 지고 나가면 출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 데 알아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장춘자 강사 현금 가정 예배 현금 받지 않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복중에 택하시고 복주셨나이다. 자격이서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대응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영육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로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